주차장 옆에 대낮에 불안 켜면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지하 2층. 곰팡이가 난지 내가 곰팡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곳. 그곳을 꼭 벗어나고 싶습니다. 윤미 씨, 그 예전에 음반 정말 잘 되지 않았었나요? 아, 그때 혹시 모아놨던 돈 없습니까? 예전 매니저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매니저가 제 음반 수익금을 걸고 도박을 했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돈은 다시 벌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매니저 놈은 제 여자친구를 낼름 부모님 상견례 다 안 사겠네. 하지만 그 상처 음악으로 극복했습니다. 전 그 생활이 힘들어서 안 해본 행사가 없습니다. 안경점 행사도 해봤고요. 또 이 쌀가마니 나른 행사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여러분 리어카를 아십니까? 수박 리어카. 수박 리어카 위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해봤었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깨진 수박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갱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시경이 아니라 성시경이다! 오빠의 사연이 먹혀야 할 텐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쌀 떨어진 것까지 얘기했나요? 저기 이야기도 이제 됐고요. 노래 좀 들려주시죠. 노래를 해요? 하죠, 당연히. 아니, 전 토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피디님 얘기 안 했잖아요, 저한테. 난 몰랐지. 아니, 그럼 노래를 준비 안 했단 말이에요? 아... 제가 요새 1박 2일로 이렇게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야외 취침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성대 결절이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립싱크 괜찮으시면 립싱크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차피 생방송도 아닌데요. 에이, 뭐 선수끼리 다 알면서. 에? 불 왜 꺼? 아, 나 지하 2층 살았어. 여기 어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아, 불 켜요. 야! 제 자작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 오빠, 어떻게 됐어요? 아우, 간편해서 너무 좋다. 아우, 19세대로 밥하고 치우고, 아우, 지겨워. 언니, 탕수육에는 중국 술이지. 요거 한 잔 받으시오. 아우, 어머니 친구 댁에 가시고, 애들 다지들끼리 약속 있고, 그이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 가고, 이런 날이 또 어딨겠니? 언니, 그럼 간만에 자고 가라. 응? 에이, 그래도 가야지. 에이, 자고 가. 그 뭐 이따가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나이가 몇이야? 환갑인데 아직도 동생 내서 하루 자는 거에 이렇게 허락받고 절절 매야 돼? 가만 있어봐. 응. 여보, 나예요. 나 오늘 보혜에서 자고 가요. 왜는요? 그러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지. 끊어요. 근데 형도 뭐래? 아니, 왜? 왜 자고 오는데?